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해서 경영학부로 졸업한 이지현입니다. 저는 DIG 에어가스에 2022년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현재 1년 10개월째 근무 중이고 전라도 지역의 산업용 가스 판매와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랜트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업무 기회, 그리고 외국어 교육 지원, 그리고 균형 있는 워라밸에 만족하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나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전공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정유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산업용 가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통섭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턴과 현장 실습에 참여했던 것이 취업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조언을 얻으면서 앞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 혹은 직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먼저 졸업한 선배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 많고 다양한 경험을 적는 것보다는 사소한 경험이라도 본인이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진정성 있게 잘 읽히도록 적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소서를 쓴 다음에 반복해서 읽으면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는지를 많이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을 소재한 타 대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이 DIG 에어가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양한 기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DIG 에어가스의 후배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쵸, 네. 네. 공부를 오래 하세요. 직장 빨리 같이 하세요. 그럼 저 대학원까지 가야 될까요? 맞아요, 예. 박사까지 하세요. 진짜. 경제활동 언제 해요, 과장님, 그러면? 근데 사실 박사 나와서 서른 조금 넘잖아요. 아, 그쵸. 저도 석사까지 했거든요. 아~ 전대에서 안 했지만. 네. 그 공부 오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웃으시면 안 돼.